4km 이동식 과속 단속 하는 데는 맹심 없어. 야, 전화 드리냐고. 안 바뻐, 오건석이. 아, 나 진짜. 너의 마음속이 청주공항이지. 이동식 과속 단속 하는 데는 청주공항 가고 있지. 아,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지. 어, 그래야지. 왜? 이동식 과속 단속 하는 데는 맹심 없어. 당일 많지, 당일이. 일만 보고 오는 거니까. 한 1년에 한, 야이, 왕복이잖아. 두 번씩 타야잖아. 갔다 오면은. 일주일에 거의, 나 일주일에 네 번씩이잖아. 아니야? 아이, 싼 거 타, 싼 거. 주말에 거의 안 가. 요즘. 야, 요즘에 막 12만원, 13만원씩 하대, 주말엔 또. 아, 비싸. 아, 비싸. 나 이따 저번주에도 갔다 오는데 14만원 줬어. 그냥 거시기 하면 공항에, 저, 빼줘, 그냥 이렇게. 오래. 야, 벌써 몇 년이냐? 20년인데. 아, 공짜로 빼주다니. 안 되지. 다 돈 주는 거지. 예, 예, 참. 나 공짜 별로 안 좋아해. 공짜 좋아하는. 아, 오건석이나 막 공짜 좋아하지.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요. 아파트도 막, 저 하고 막, 아니, 그 많은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냐, 도대체. 그 많은 돈 다 써서, 아, 사가, 저기, 벌어서 어디다 쓰냐고. 저, 뭐, 오건석이처럼 돈 벌면 된다고도 막, 영환이처럼 돈 벌고, 매출? 뭐, 그냥, 설렁설렁이지, 뭐. 아유, 뭐, 150개에도 다 설렁설렁이지, 알면서 그러냐. 500이야. 야, 씨. 안 되는 데도 있잖아. 까지는 데도 있고. 알면서 그러냐, 너, 씨. 야, 오건석이 식당하면 내가 씨발 한 달에 한 2천씩 까먹을 것 같은데. 오건석 오거리하면은. 아, 건석이 뭐. 야,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아, 오건석이. 야, 육가공이 그거 갖고 되냐? 아이, 나. 아, 야, 오건석이 이거. 오건석이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네 이거. 아이 참. 야, 육가공 주변에 육가공 하는 사람들 좀 뭐 전화해서 물어봐. 한 달 매출이 얼마냐고. 그래, 돼지 한 마리 100만원씩인데 한 마리 10마리면 1000만원 아니냐. 흑돼지는 비싸잖아. 그거 갖고 되겠냐고. 어디다가. 야, 그냥 정육점에도 그 정도 벌겠다. 인형 1km 그냥 조그맣게 국내 유통해도. 아, 차차 세대 놓고 그냥 돌려도 야 10억은 찍겠다 그냥. 안 그러냐? 야, 생각을 해봐. 아유, 이씨. 이 귀죠. 아니, 그러니까, 동네에 있잖아. 동네 이렇게 친한, 수원에 이렇게, 동네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동네 좀 뭐 간판, 무슨, 무슨 축산백화점 뭐 해갖고, 동네 조금 이렇게, 정육점 말고 조금 큰 데 있잖아. 타짜 한 세대 세워졌는데. 가서, 아, 매출 얼마야 물어봐. 아프드원? 잘 몰라. 알긴 아는데, 잘 몰라. 거기 사장님 잘 몰라. 호솔 식당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 막 맨날 부도나. 우리도 그래, 마찬가지요. 힘들 죽었어.
뭐 저기 건석이 있으니까 뭐 나는 걱정도 안 해. 건석이가 그냥 뭐 하라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